알아보니까 말이죠. 주니어 씨나 빅스타나 다 2012년 데뷔 동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또 방송계에서 또 개그맨들은 좀 연도로 가지만 가수 쪽에서는 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자, 이거 한번 찍고 가보도록. 몇 월 달에 데뷔를 했는지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7월. 와, 주니엘 씨가 6월. 6월이세요? 네, 6월이에요. 저. 아, 진짜요? 어? 아, 아까 저희 밖에서 보고 우리가 선배 아니냐고 막 그랬거든요. 왜, 밖에서 뭘 보셨는데? 뭘 보셨는데?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살짝 보고 저희가 우리가 선배다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이셨군요. 죄송합니다. 선배님이셨군요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필도 씨 괜히 뭐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인사까지 하고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라서. 아, 보여주시구나. 보는 라디오. 좋습니다. 자, 한 달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날짜까지는 안 물어볼게요. 왜냐면은 6월 31일이고 7월 1일 막 이러면은 그렇죠, 그렇죠. 되게 애매해지고 하니까 제가 6월 초반이에요. 아, 다행이다. 네, 6월 초반이에요. 다행이다. 초반이니까 다행이다. 네. 기분 안 나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아니, 사실 저희 그때도 데뷔 때도 몇 번 뵀잖아요. 맞아, 맞아. 많이 뵀죠. 근데 오늘처럼 말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. 저도요. 아, 깜짝 놀랐어요. 그때는 이미지였죠? 이미, 아니, 저 지금도 회사에서 이미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. 네. 제가 다 깨고 있어요. 최고다.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힘든 여자가 주니엘. 아, 아, 아니에요. 저 남자, 근데 되게 얌전해요. 남자는 누군지 아시죠? 알죠? 누구요? 홍기 오빠요. 그렇죠. 아, 예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무슨 일 있으면은 사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연예인. 아, 근데 저 안 들어가요, 진짜로. 본인이 안 들어가시는데 부르긴 계속 불렀죠. 아니야, 진짜. 진짜 저 되게 얌전한 가수예요. 회사 안에서는. 나 몇 달 됐는데 안 그런 것 같던데. 이제 매니저를 갈고 있어요. 아, 정말 털털한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지금 데뷔는 데뷔 연도는 같지만 네. 한 달 차이 때문에 지금 약간 선후배가 됐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동료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